안녕하십니까. 수면과 건강 대표이사 황청풍입니다. 저희가 수면 건강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. 이 박람회의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. 슬립테크 2023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제4회 국제 수면 건강 박람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. 이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10,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, 저희는 저희에게 신청하신 분께는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.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니까 그 초청장을 받으신 분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수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또 그런 관련 산업에 관계된 그런 업체들 또는 학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죠. 저희 회사 이름이 뭡니까? 수면과 건강 아닙니까? 그래서 1회 때부터 우리한테 꼭 참여해달라고 했었는데, 아니 코로나 때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.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7월 7석, 7월 7일 금, 토, 일, 7, 8, 9 코엑스 D홀에서 합니다. 매트리스, 베개, 그 다음에 뭐 침실 인테리어, 헬스케어, 또 수면 모니터링 하는 거, 수면 건강 상담, 또 학술 행사, 뭐 컨퍼런스 이런 것도 다 열리게 되거든요. 저희도 컨퍼런스 두 개를 참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담도 진행하게 되죠. 저희는 이 전시회에 나가서 소개할 게 바로 밤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, 지금까지 뭐 바이오 가드, 뭐 매너 가드, 힐링 타임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뉴트리션, 영양 개념,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, 마음을 힐링,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,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, 정말 마음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맘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거든요. 맘, 맘. 그래서 결국 잠 잘 자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잘 자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. 그게 우리의 모토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가장 기본적인, 어디가 불편하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꼭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베개입니다. 그래서 이 베개가 나는 어떤 높이에 어떤 상태로 잠을 자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를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침대에 누워서 내가 가장 적당한 머리 높이, 그래서 경추도 편안하고 호흡도 편안해지는 높이를 알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. 자, 수면 자세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, 내 수면 자세에서 적정한 옆의 높이,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는 동안에 턱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코도 골고 수면무흡도 있고 자다가 깨고 숨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내 턱의 위치는 어느 상태가 최적화된 기도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, 그런 거를 찾아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또 거북목 일자목 되게 많잖아요. 목 어깨 결리고 막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힘들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. 평상시에도 그렇죠. 저희가 파동 테라피라고 하는 생체 전류를 이용한 근신경 이완 테라피를 도입했거든요. 그러면 그때 오시면 이 목과 어깨, 팔 부분의 불편한 부분들을 아주 개운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또 하나가 해독 주스, 숙면 주스, 활력 주스 이런 것들이 영양, 그러니까 미네랄과 비타민을 적절하게 혼합한 아주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엄선해서 본인에게 맞는
그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반응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영양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실제 시음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. 또 제가 만든, 개발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습니다.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짬짬이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가서 응대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주말은 코엑스에서 한번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달 7월 7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면 건강 박람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할까요? 고맙습니다.